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새로 나왔나요? 뉴라고 돼 있으니까 새로 나왔겠죠. US GS 디테일 빅 사이즈 불고기 버거 제품 되겠습니다. 2,200원 정도에 나왔고 전자레인지 40초 돌리시면 되는데 모양은 뭐 거의 뭐 빅맥 그런 같은 느낌이 되긴 한데 2,200원이기 때문에 이게 큰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영진 대리가 후레쉬에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. 탄수 저 나트륨이 52%. 불고기 버거가 좀 약간 좀 짭짤하죠. 그 다음에 당류가 한 9g, 지방 57%, 포화지방 33%. 영양 성분은 별로 안 좋은 편이 맛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전자레인지 미리 돌려갖고 왔습니다. 자, 돌려갖고 왔고요. 자, 이렇게 돼서 5인치 버거라고 그러죠. 일반 그 편의점 4인치 버거보다 조금 좀 큰 사이즈 돼 있는데. 아, 그럼 열어봅시다. 자, 뭐야 이거? 자, 피클하고 양배추 같은 거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패티가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양배추, 뭐, 저, 영양소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뭐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. 자, 한 반으로 잘라서. 자, 모습이야, 뭐. 아까 그림하고 너무 다르잖아! 자, 야, 이게 뭐냐, 이게. 왜 연출을 해도 이렇게 연출을 해? 실제하고 머니, 저, 뭐, 다, 머니 닮지도 않았어. 자, 그런 느낌이고요. 자, 자, 이 모습과 이 모습. 도전 체험 극과 극이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런 모습이고요. 자 별로 이렇게 큰 버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약간 좀 짭짤하고요. 야채 식빈의 맛은 좀 생각보다 좀 덜한 것 같고요. 마요네즈 같은 소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적당히 먹을만한 것 같네요. 2,200원 정도에 여기다가 뭐 음료수나 우유에서 드시게 되면 뭐 한 끼 식사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예전에 이런 거 저거 뭐 김진년 먹어야 했나? 그런 거 보면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건 좀 빵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닌데 괜찮은 편이네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